네, 닭배에서 계속 육수가 나오니까 국물 맛이 아주 풍부하고 먹기는 하루하기 편해도 그치. 수트는 토마토 소스가 중요한데요. 생토마토도 좋지만 시중에 나온 홀토마토로 하면 좀 더 손쉽고 맛도 괜찮아요. 양파랑 마늘 다진 걸 볶다가 이 홀토마토를 넣고 청양고추 좀 다져 넣어요. 그걸 3, 4시간 동안 뭉근하게 끓여야 깊고 진한 소스가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카레가루를 재워서 노릇노릇하게 구운 치킨이랑 파프리카, 양파, 당근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같이 볶아요. 거기다가 토마토 소스를 부어서 한 30분 정도 졸이면 되는데, 이렇게 만든 수트를 라면이나 떡볶이, 파스타면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한 끼 식사가 됩니다. 지금 여태까지 먹었던 집밥이랑 완전 다른데 이게? 진짜 잘 먹으니까 다행이다. 아, 이렇게 먹으니까. 아 그래? 아, 아, 장난 아니다. 그래, 지금까지 먹은 게 짜거나 매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맞아. 하나도 안 짜고 하나도 안 매웠고 그러니까 부담되는 게 없어. 위치 전적으로 좋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토마토 소스를 다 누구나 좋아하잖아. 맞아. 야 이거 희한하네 진짜. 와. 피클로 계속 김치 역할 하고 있다라는 거. 이게 뭐야? 아까 그 말씀했다. 시작. 오늘은 그냥 건강하게. 와. 야. 와. 와. 야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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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와. 왔다. 와. 올 것이 왔다. 올 것이. 메인. 올 것이 왔다. 올 것이. 메인. 올 것이 왔습니다. 메인. 와. 개 몇 마리가 들어간 거야? 지금 내가 봐도 한 3마리인데. 오, 너무 잘해. 아, 말도 안 돼. 개 몇 마리가 들어간 거야? 지금 내가 봐도 한 3마리인데. 오, 너무 잘해. 아니야, 개가 한 두 마리 이상. 이제 개철이 왔거든. 네. 그쵸. 네, 개철이 와가지고. 야, 이제 개가 맛있을 때.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제가. 와. 도시에서 유학하고 이제 집에 가면 아버지가 새벽에 대천 바다가 바로 옆이거든요. 저희 고향이 거기 그 시장 가가지고 꽃게를 사가지고 오시면 엄마가 요렇게 끓여주세요. 그 대천 쪽이 또 최고예요. 네, 대천 서해안. 서해안. 서산. 아 들어간다. 넣어야 돼요? 매우 고기가 아우 아니 뱀이 무슨 경남식인 거지? 네. 아까 먹었던 거에 업그레이드가 됐어. 아, 이 국물 어때? 설명이 안 된다. 이 국물 짜인 것 같아. 너 연초를 가는데 영어로. 형 저는 그 등껍데기 하나만. 이거. 네, 그걸 먹어야죠. 나 아까 먹었으니까 안 먹은 사람 먹어봐. 아. 이 안에다 국물 좀 넣어가지고 여기 밥을 여기다 딱 넣어 먹는 거지. 그래 밥이야 밥. 밥은 철이 안 돼. 야. 야, 미안해. 오케이. 야, 부추겼다고. 한마디 했다고 바로 복수하는데? 어, 진짜. 아니, 그래도 살이 많아요. 안에. 많죠, 아직. 어. 아직은. 네. 깼다. 아, 형. 다 발라냈어. 아. 걔 내장을 그렇게 좋아해. But I'll forgive you, God. 뭐그래 진짜 이거. 와 이거. 그냥 식당에서 파는 그런 조미료 맛이 하나도 안 나고. 아니 이렇게 꽃게탕에 게 맛이 이렇게 잘 살아나는 건 진짜 처음 보는 거.
그쵸. 야, 야, 이거 내가 먹는 방법인데 이거.